농사 짓는 방법은 어떻게 변화했을까요? 조선 초기부터 중기까지의 논농사는 땅에 직접 씨를 뿌리는 직파법을 실시했는데 수확되는 곡식의 양이 많지 않았어. 그래서 조선 후기에 접어들면서 모판에 씨를 뿌려 싹을 미리 키우는 모내기법인 이양법을 도입하기 시작했지. 그 결과 같은 논에서 벼와 보리를 번갈아 재배하는 이모작이 가능해졌어. 그 결과 곡식 생산량이 크게 증가해서 부유한 농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지. 한편 밭농사도 크게 변화하게 되었는데 밭을 쟁기로 갈아 움푹 들어간 부분인 밭고랑이 씨를 뿌리는 견종법이 널리 보급되었어. 또한 인삼이나 담배, 감자, 고구마 등과 같이 돈을 벌기 좋은 작물인 상품 작물을 키우기 시작했단다. 백성들은 밭에서 키운 작물들을 장에 내다 팔게 되었고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많이 생겨나게 되었어. 농업이 발달하면서 부유한 농민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지.